슬픔으로 채워진 참사 현장 인근의 지하철역. 많은 이들이 두고 간 꽃다발이 가득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추모를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행렬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곳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사람들 다 널브러져 있던 게 기억이 나고 좀 좋은 데로 가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곳은 참사 현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일고 있었는데요. SNS에서는 이태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추모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에 토트넘도 SNS를 통해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는 실종 신고 접수 방법을 정리해서 올리는 등 추모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가수 권지용 씨도 SNS를 통해 부상자들의 쾌유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죠. 자, 이외에도 수많은 유명인들이 추모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정상들도 애도의 뜻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고요.